이제부터 4학년 대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왜 내가 떨리냐. 4학년 선수들 들어와 주세요. 아, 내가 떨려. 자, 쑥스러워하지 말고 요 앞에 서주세요. 아이고. 여기 하얀 점 있는데 서시면 됩니다. 아, 반갑습니다. 누구부터 자기소개할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 지호부터, 오케이. 지호부터, 오케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 꿈 같았어. 자신 있게, 괜찮아. 안녕하세요, 전 손지호라고 합니다. 김포 SSG에서 선수관 활동하고 있고 성격적으로 활발하고 친구도 금방 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아, 이런 얘기. 성격 좋다, 이런 얘기네요. 친구랑 금방 친해진대. 멘트 부모님이 가르쳐줬나요? 네. 아. 너무 순수하다. 그래도 네. 자, 다음에는 우리 부강성 선수? 네. 부강성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우 활동적인 성격이며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부모님 곁을 떠나 경남 부시에서 활동하는 부강성입니다. 오우야. 그럼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진 않아? 네. 와, 부모님 와, 가끔 진짜.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 네, 괜찮아요. 아, 그래? 아주 다부진가 보네. 예. 어머니, 아버님도 축구를 하셨다고? 네. 축구하셨어? 그리고 형도 축구를 하고 있고? 네. 오, 축구 집안이네. 야, 아예 축구 집안이에요. 예, 선배님 가족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혹시 부모님이... 말 조심해. 예. 선배님 가족일 수도 있어. 혹시 부모님이 나 이 친구랑 뛰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선배 선수 없나요? 아빠는 박지성 선수랑 고 대학교 때 뛰었다고. 어? 뭐? 박지성? 박지성 뛰었으면 나랑도 뛰었을 텐데. 이천수 감독 얘기는 안 했습니까, 혹시? 네, 얘기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는 임지혜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XC에서 뛰고 있는 임지혜라고 합니다. 아, 착해요. 지혜, 안녕. 왜 친한 척 하신 거예요? 아, 오늘은 인사를 해주네요. 아, 그때 경기할 때 예. 조원희 감독이 아는 척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저 사람 왜 아는 척해? 이런 느낌으로 표정이. 선생님 예. 59번 해봐봐요. 이렇게. 59번 화이팅! 제가 봤을 때 지금 되게 무서워했어요. 제 친구가 지금 오, 빨라. 오, 됐다. 설마. 오, 스피드가 있어. 오, 얘 잘해. 봐봐. 안 뺏겨. 4학년인데. 그냥 한마디 해줘. 잘했어. 그때 왜 그랬어요? 전 좀 부끄러운 거여서 처음에 부끄러워서. 조원희 감독님 첫 인상은 어땠어요? 착하셨어. 착해 보였다. 착하다. 정말 착하게 착하다. 얘기해 주시네. 자. 자, 시저스. 오케이. 인생에서 좋아.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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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애들. 예, 와,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잘한다. 잘해요. 그렇지. 와. 오. 너무 좋은데? 굉장히 빠르네. 아니, 발놀림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했죠? 이거 한 다음에 그러다가 맞나요? 오, 하긴 하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만해. 자, 다음 나와주세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 공격. 다니마. 나이스. 오, 뭐죠? 이게 플립플랙입니다. 이게 플립플랙이군요. 네. 아, 자석이 있는 줄 알았어. 잘한다. 좋아.
조원희 감독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아, 예. 어떻게 여섯 분을 상대해 보니까 어땠었어요? 우선은 뭐 다 보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확실히 상대 수비를 제낄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나다. 개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축구는 자신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해줘서. 예. 이게, 예.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 정말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4학년 선수들 대면 테스트는 끝났고 감독님들이 한 분씩 영입할 선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천수 감독님. 네. 영입할 선수를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영입할 선수는 부강성 선수입니다. 부강성 선수입니다. 어? 예. 부강성 선수.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부강성 선수 앞으로 나오셔서 이천수 감독님 유니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성이 너무 좋아. 어, 축하해, 축하해. 어.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수를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조은겸 선수를 조은겸 선수를 뽑겠습니다. 조은겸 선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니까 참 많이 떨리네요. 저는 그래도 저는 임지혜 양 뽑겠습니다. 임지혜 양 뽑겠습니다. 임지혜 선수. 네. 조원희 감독님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팀에는 이렇게 뽑혀야 돼.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이제 5학년 대면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선수들 들어와 주세요. 아, 나 긴장 뭐. 너무 긴장돼. 어지러워. 자, 들어와. 어서 오세요. 네. 5학년은 두 개 조로 나뉘어 있고요. 다섯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역시 조한 선수도 키가 160. 꽤 큰 편이에요, 그죠? 그렇죠. 작년보다 일단 피지컬이 더 커져서 몸싸움이나 스피드적인 면도 좀 더 는 것 같고 기술력도 좀 더 돌파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56번이 지금 올 때 나왔던 친구예요. 오, 나이스. 어 근데 뭐 남자 팀이 피시에서 유일한 여자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조한 선수. 그러면 곽지효 선수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1위 동산초에 속해 있는 곽지효입니다. 축구는 몇 살 때 시작했어? 6살 때. 네. 처음으로 뛰었던 포지션이 어디였어? 가운데 미드필더. 아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발상은 좋다. 지금 볼 잡으네, 그치? 미드필드 되게 잘해야 되거든. 이 방향 전환을. 어, 4-3 좋은데? 딱 보니까 떨리는데. 떨리는 거 잘 돼. 아, 저 이렇게 딱, 그냥 미드필드에서 딱 그냥. 볼로. 어, 나이스. 우엉이 무거운데? 나갈 줄 알아. 안녕하세요. 지금 U11. 네, 속해 있는 심현우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박지성 JS컵 유소년 축구대회 2학년 때 득점하겠네요. 네. 오. 경기 때도 한 골을 성공을 시켰거든.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우엉이 무거운데? 그때 솔직히 골 넣었을 때 네. 나 이번에 뽑힐 것 같았다, 안 뽑힐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어, 혹시? 살짝 뽑힐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는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 좀 저한테 볼이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기회가 많이 없었어. 자, 선생님. 뭘 제일 잘합니까? 저는 기술 같은 거. 오케이. 세준이 잘하는 거 해봐. 쓸 거 다 써봐. 이게. 와, 춤을 추네, 춤을 추네. 오, 좋아. 오. 야, 야 오, 예. 와. 오. 야, 야 오, 오, 예. 와. 와, 춤을 추네, 춤을 추네. 와, 춤을 추네, 춤을 추네. 잘한다. 아. 안녕하세요. 전 용인에 살고 있는 5학년 홍종호입니다. 본인이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 닮았다고 이야기. 아 진짜 흥민이랑 닮았다. 약간 진짜 비슷해요. 체형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시저스나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 야.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힘들었어. 어, 조원이 지쳤어요. 오, 조원이 감독 지쳐가 봅니다. 예. 어, 아, 태클까지 피하면서. 야, 잘했어, 잘했어. 야, 조원이 감독이 태클까지 할 정도로. 어, 좋은데? 홍정우 잘하네. 잘했어요. 아. 자, 이렇게 5학년 선수들의 대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에 대한 영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종우 선수. 홍종우 선수. 오, 홍종우 선수가 조원이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저는 조원 친구. 조원 친구 뽑겠습니다. 조원 선수. 아, 헷갈립니다, 진짜. 제가 뽑을 선수는 박지후 선수입니다. 박지후 선수입니다. 네. 박지후 선수. 네. 지금부터 골키퍼 대면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경기에서 또 뭔가 자기가 못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면 테스트가 어쩌면 선택의 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긴장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골키퍼를 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3학년 때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 축구 시작한 게 골키퍼였어요?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골키퍼만? 네. 자기소개서 이제 월등한 피지컬. 저보다 키가 커요. 176이에요. 잠깐만요, 최장신인데 공중볼 처리 능력이, 공중볼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너무 중요하죠. 헤어스타일은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제가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해주실 때도 있어요. 직접?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조현우 선수. 어, 그러고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좀 따라 한 것도 있나요? 네. 아.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뮌헨이요. 뮌헨이요. 뮌헨. 나는 뮌헨. 어우, 너 이해요.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독일? 아버지. 아, 아버님이 아버님이 독일 분이시다. 근데 신체 조건도 되게 좋고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하고 싶은 감독이 있는지, 그러면 누군지? 저는 조원희 감독님. 조원희 감독님. 오, 너 인기가 좋다. 왜요? 헤어스타일이 독특하고 약간 재밌으셔서. 좀 어린 친구들이 사실 저는 개그맨이 아닌데 막 웃기다고 하니까 나만 보면 웃으니까. 나만 보면 웃으니까. 여기 앞으로 좀, 좀. 아, 근데 진짜 너무 웃겨, 생긴 게. 너무 웃겨, 생긴 게. 너까지 생긴 걸로 할 거냐, 계속?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키가 작지만 잘하는 골키퍼 강지훈입니다. 와! 그래, 이런 거야. 유소년 챌린지 리그에서 또 우수. 네, 골키퍼로는 유일하게 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지금 어필 잘하고 있어요. 모든 리그 통틀어서 유일하게 골키퍼로만이 우수 선수상을 준다. 자, 지금 목소리가 네. 많이 지금 쉬어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저 말 많이 해가지고. 평소 학교 생활할 때 너 말이 많고 경기장 안에서 너 말이 많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예선전 할 때도 네네. 골키퍼 중에 제일 전달력이 좋아. 제일 말을 많이 한 친구. 맞아요. 아니 골키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죠. 정말 중요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지금. 2학년 말쯤부터 지금까지 골키퍼를 한 거예요? 네.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학교에서 반장도 하네요. 리더십이 있어요? 팀에서 주장 부주장. 오, 팀에서 하고 뭔가 이제 선수를 끌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좋다라는 5년 지금까지 10명의 이제 선수 인사를 좀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캐칭 능력이나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해 주시죠. 네네. 나이스. 나 이상해, 나 이상해, 어떡해. 아주 좋아요. 힛! 오, 목소리. 너 공격수들이 다 피해가겠다. 자, 이봐, 이쪽. 힛!
오케이. 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소리 좋아요. 어, 목소리 좋아. 펀치해도 돼요. 자. 오, 오,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성남인데 제가 진짜 잘해. 어? 제가 진짜 잘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그렇지. 아, 궁. 사이드 타임. 사이드, 사이드 한 번만. 오. 오. 오케이. 이게요, 진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죽겠습니다. 유일하게 가로 잡고 나와 있어. 골대에. 오케이. 그렇죠. 또. 그렇죠. 오, 나이스. 어, 끝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오케이, 어. 그렇죠. 오, 아, 나이스. 쇼운. 아니, 괜찮은데? 나이스, 좋다, 쟤도 좋다. 감독님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뭐, 여러분도 지금 딱 봤을 때 기량이 너무나 비슷비슷하고 맞아요. 너무나 좋아요. 감독님들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뽑히지 못한 선수들은 결과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지금 마음가짐 잊지 않고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선택할 선수는요, 김형찬 선수를, 김형찬 선수를 뽑겠습니다. 우와, 선생님. 얘 좋네, 골드퍼. 골드퍼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지금까지는. 꼭 골든 일레븐 끝까지 살아남아서 좋은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선택한 골키퍼는요, 77번의 정지훈. 골키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축하해요. 네. 네. 조원희 감독님 선택한 마지막 오늘 골키퍼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제가 뽑은 골키퍼는요, 80번 최성현 선수입니다. 80번 최성현 선수입니다. 아, 좋네. 좋다. 헵! 와! 펀치! 헵! 오, 좋다. 오케이. 어, 안 뽑힐 줄 알았는데 조원희 감독님이 뽑아주셔서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11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